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인가 이슈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가장 먼저 보셨어요? 지금 오늘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유럽 쪽에서의 재봉쇄 네.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가요?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에 민감해질까요? 예. 일단은 미국 대선이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. 좀 계속해서 미국 대선 이슈라던가 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우선 대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미국 증시 급락이 이제 표면상으로는 뭐 코로나 봉쇄 우려, 뭐 현상적으로는 MS 실적 발표 결과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좀 들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미국 대선을 좀 살펴보면 한 7,100만 명 넘게 사전투표를 좀 단행을 했고 이 중 우편 투표가 한 4,700여만 명 그리고 사전 현장 투표가 2만 3천여만 명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전 투표자 중에 한 60% 이상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이고요. 이는 이제 11월 3일 이제 현장 투표하는 약 7천만 명 중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 결과가 좀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편 투표로 인해서 이 결과가 좀 뒤집어진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정치 불확실성은 또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사실 좀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불안 요인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현장 투표가 먼저 발표가 되고 보니까 이제 공화당 측이 이겼어요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편 투표를 했더니 민주당 쪽에 대한 지금 이제 지지자가 더 많이 사전 투표를 했었을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만약에 뒤집힌다. 이를 제기를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나도 이게 불확실성이 네. 여전하구나라는 점에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. 예,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좀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. 알겠습니다. 계속되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거네요. 그러니까 대선 결과 끝나면 불확실성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.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있다는 얘기군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결과로는 기술주들이 비테크주들이 엄청 좀 대륙 엄청이라고 얘기보다는 하여튼간 지수 하락에 견인을 했잖아요.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되잖아요. 근데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. 일단 오늘 장 시작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콤캐스트, 뭐 소피파이, 주폰, 뭐 모더나 등이 좀 있고요. 장 마감 후에 사실 큰 기업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. 애플이라던가 아마존, 알파벳, 페이스북, 뭐 스타벅스 등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팬 기업들의 발표가 좀 있는데 일단 전일 MS 실적 발표를 좀 살펴보면 실적 발표 실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네네.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 급락을 좀 하면서 사실 좀 뭐 좀 주식 지수 하락에 좀 견인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가이던스에 대한 좀 신중함을 표현한 점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결국 코로나 관련 불안 등에 대한 측면들이 좀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높인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일단 뭐 알파벳이랑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이랑 광고 실적이 전년 대비 한 10% 감소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컸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미 증시 장 마감 후에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희한하네요. 스냅챗 얘기, 스냅 얘기할 때는 광고가 워낙 잘 돼가지고 그때 페이스북도 그래서 이게 등치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페이스북은 광고 쪽에 부진의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? 네네. 그래서 광고 그래서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.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수익 광고 수익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전망, 네. 애플은 이제 아이폰 판매 동향 등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조금 매물이 출회되면서 사실 좀 실적 대한 우려 등으로 좀 매물이 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는 만큼 좀 만약에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냥 실적 발표에 따른 좀 결과가 아마 좀
주가에 좀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미국 쪽에서의 실적 발표는 전반적으로 장 마감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의 이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애플, 아마존, 알파벳, 뭐 구글이라는 거 이미 잘 아실 것이고요. 페이스북.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은근히 게임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이 중에서 이제 블리자드도 현재 실적 발표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리고 스타벅스,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, 기업들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진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